그럼요. 내가 1등 됐고, 내가 대원이 들어왔는데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다 그랬어요. 땅땅땅땅땅땅땅 건들고는 있으니까. 근데 이거를 문딱 따줘야지 이게 문이 확 들어가거든. 그래서, 안녕하세요. 남양주점집 매화당의 매화신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선생님,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뭔가 이제 운이 바뀔 때 나타나는 어떤 이런 현상들이 있지 않을까요? 근데 이제 다만, 나쁘다고 듣고 싶지 않고, 좋은 쪽으로. 제가 얘기를 할게요. 대운 같은 거 있잖아요. 나한테 운이 이제 좀 왕성하게 들어오는, 그쵸, 예. 내또 운이 전반기로 이제 많이 흐름이 바뀌어버리는, 이렇게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그 당년 도에, 이렇게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. 그 전년도에. 전년도에. 지금이 2020년도잖아요. 내가 2020년도에 나한테 대운이 들었어. 근데 그 전조 증상이 2019년, 만약에 2020년도라고 하면은 2019년. 새해 네달 전부터. 아, 세네 달이요? 내가 지난번 유튜브에서도 제가 제 영상에서도 얘기를 했잖아요. 네. 나한테 기운이 흐름이 바뀌는 그 시기가 오면 미풍. 미풍이요? 약풍. 아. 중풍, 그다음에 강풍. 근데도 모른 척하고 있으면 태풍 맞아. 대운이 이렇게 들어올 때 그게 좋은 식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람을 일으킨다 그랬잖아요. 우왕좌왕 막 이리저리 낯설게 흔들어대 막. 막 흔들어대. 그게 과과과광 과과과광 막 흔들어대. 그왜 그런지 알아요? 처음부터 나한테 내가 운이 들었다 해서 좋은 것만 이렇게 쭉 주다 보면은 쭉 주다 보면은 그냥 고마운 줄도 모르고 원래 좋은 줄 알아. 근데 그게 줄 수가 없는 게 대운이라는 거는 운문을 열어야지만 들어간다 그랬어. 그게 내가 대운이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요. 일반인들은. 그러다 보니까 조상에서 야, 너운 들었어, 너운 들었어, 운 들었어 막 때리다 보니까 미풍. 미풍. 그래야지 얘가 아, 왜 이러지? 잘 나가다 왜 자지? 아, 나왜안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꼬꾸라지게 만드는 거야. 아, 나 힘들어 죽겠어, 죽겠어 막 이러잖아. 그러면 어떻게 점집이라도 뛰어가 볼거 아니야. 내가 대운이 들어오면은 그게 쾅쾅쾅 하고 건드렸으니까 그냥 지나가지는 않아요. 정말로 로또 3등이라도 돼. 3등이라도. 생전 로또에다 한 번도 안 됐는데, 이렇게 땅땅땅땅 두드리고 있을 때는 진짜 최소 못해도 3등이라도 돼. 근데 3등이 아니라 얘는 1등이 돼야 되는 운이란 말이지. 그럼 조상에서 봤을 때 얼마나 안타까워. 얘가 가만히 있으면은 땅땅땅땅만 두드리고 있는데. 그쵸. 그 얘를 막 흔들어야 돼. 힘들게. 막. 여기도 막혀놔야 되고, 저기도 막혀놔야 되고, 이게 답답해야지. 자기 귀로는 안 들리잖아, 일반인들이. 그 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? 그잖아. 그럼 그렇죠. 어떻게? 우리 같은 무속인 선생님들을 집에라도 한번 찾아가 볼거 아니에요. 네. 그럼 자기가 운이 들었다는 걸 우리 입을 통해서 또 얘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. 대운은 정말로 각기 사람들마다 랜덤으로 들어갑니다. 일곱 성주운하고 틀리게. 일곱 성주운은 내가 10년에 한 번씩 들어온다 그랬지. 누구나 똑같이. 근데 대운은 내 평생에 딱세번 들어오는 거거든. 근데 그게 사람마다, 각기 사람마다, 랜덤이야. 몇살때 들어온지 몰라. 그러면 현재 지금 뭔가 힘든 부분을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앞으로 그래도 좀 좋은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럼요. 내가 1등 됐고, 내가 대운이 들어왔는데 그냥 지나가지는 않는다 그랬어요. 땅땅땅땅땅땅땅 건들고는 있으니까. 근데 이거를 문딱 따줘야지 이게 문이 확 들어가거든. 내가 자꾸 안 좋은 일이 더 막히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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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될듯될듯 하면서 손앞에서 자꾸 놓치고 놓치고 하는 형국이 있으면 빨리 무당 선생님 찾아가 봐야 돼. 아니요. 또는 저 매화신녀한테 오셔갖고 상담하고 의논하셔야 돼. 운이 들어왔을 땐딱 잡아야지. 그렇죠. 왜열 군데 어디 장사하는 곳을 가보면은 먹자골목이야. 열 군데는 다 망하고 있어. 근데 이한 군데만 미친 듯이 잘 돼. 보니까 굉장히 허름하단 말이지. 그 양반이 어떤 양반인지 아세요? 나한테 대운이 들어와서 그 운을 제대로 딱 잡은 사람. 운문을 열어서. 그걸 뭐 운맞이라 그러나요? 네, 운맞이라고 해요. 그리고 내가 대운이 좀 들어오려고 하면요. 내 몸이 굉장히 바빠져요. 바빠져. 쌀데기 없이. 시작되기 없이 쌀데기 없이.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. 내 손앞에서 자꾸 놓치는 형국이 된다고. 다 닿는데 놓쳐, 자꾸. 그런 것들, 그런 증상도 좀 나타나고 그래요. 내가 갑자기 뭐 부동산에 관심이 생겨버린다. 나 환장하겠네. 나 저런 거에 관심도 없었는데. 내가 생전 안 하다 잔돈이 남아서 로또를 샀는데.
이게 또 3등이야. 아, 아니, 뭐지? 이거 바꿔갖고 또 샀는데 또 3등이야. 뭐지? 또 바꿔갔는데 또 샀는데 또 3등이야. 이럴 때 얼른 찾아가. 놓치지 말고 1등 할 수도 있잖아. 그렇죠. 오늘은 어떻게 나한테 운이라는 대운이라는 증상이 나타나 대운이라는 게 올 때 나타나는 전조 증상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. 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